천엽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 요리제법 방신영. 1934년 358페이지 나와 있고요. 천엽즙 원문입니다. 천엽을 물에 넣고 그 안편에 얇은 껍질을 벗기고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도록 여러 번 빨아서 정하게 하여 가지고 잘게 잘게 익히나니 실벽을 약간 넣고 익여서 그릇에 담아 펄펄 끓는 물속 때 그릇째 띄워서 종탕을 해서 오래 익힌 후 꺼내어 배보자기에 꼭꼭 짜서 후춧가루를 뿌려 먹나니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천엽을 물에 넣고 그 안편에 얇은 껍질을 벗기고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도록 여러 번 빨아서 깨끗하게 씻는다. 2. 잘게 잘게 익힌다. 3. 잣을 약간 넣고 익혀서 그릇에 담고 펄펄 끓는 물 속에 그릇째 띄워서 종탕을 해서 오래 익힌다. 4. 꺼내어 깨끗한 배부자기에 넣고 꼭꼭 짜서 나온 물에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그릇, 솥, 배 보자기가 필요하겠습니다.